무엇일까요?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 맞춰보세요. 사우나. 노래방. 네? 사우나실. 핀란드식 사우나. 노래방. 사우나. 사우나. 옷장. 네? 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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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신욕 룸. 반신욕 룸. 반신욕. 네. 다들 뭐, 어, 비슷해요. 개인 식당. 어. 자, 그 정체를 공개합니다. 화장실이 못하지? 일 보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공부요. 저 어울리는 사람을 넣어놨어야죠. 어울려요.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아, 개인 공부방. 네,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요즘 그 강남 엄마들 사이 유행하는 1인 스터디 룸이라고 합니다. 뭐 대박이다. 네, 가격은 한 300만 원 상당으로 상당히 비싸지만 야. 지금 구매자 이 대기자들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한 달 정도 기다려야지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천우 형 어때요? 거죠. 거기 안에? 아, 저 솔직히 들어가 봤는데요. 네. 집중력이 생겨요. 아, 진짜?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뭐 솔직한 말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집중력은 생기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있고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면 효과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 이 공기가 잘 통하나? 위에 환기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환기구가 있어요? 아, 그게 위에가 열려요. 300만 원짜리예요. 위에가 열려요. 돼 있죠. 얼마요? 300만 원. 원목이? 저게 300만 원이에요. 지금 근데 200만 원이라던데? 300만 원이에요. 나 디치됐나? 뭐 공부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뭐 다르게 생각하면 안에서 뭐 게임을 한다거나. 너 딴 생각하지 마요. 딴 생각하지 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잠시만, 제이씨 잠시만.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우리 시작해도 되겠니? 나의 성장. 여기 1인동 소시야! 아니, 1인동 소시래요! 정재요! 들어와, 들어와! 와! 아니, 1인동 소시! 정재요, 진짜 좋아요! 갑자기 2인용이 됐네! 와! 우리가 있는 거는.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밖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 네. 저 안에 들어가면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에? 자, CCTV? 카메라 작동 큐! 이게 야, 아, 안에가 다 보이는구나. 내부에 그 CCTV가 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가서 잠깐 일 보러 가도 그 핸드폰으로 요즘 CCTV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일단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괜찮을 텐데 그렇게 관심이 없는 아이나 뭐 학생들 억지로 집어넣으면 더 반감 생기고 딴짓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공부하려고 하는데 CCTV로 날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치관이 좀 흔들리는 아이들에게 더 짜증이 그러니까 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원해서 저거 사주세요 하면 말이 되는데 그럼 몰라도 사줄 테니까 들어가서 공부해 이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의외로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한대요. 아, 왜요? 아니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새. 나와요 둘이 뭐예요 거기서. 다 봤어요 다 네? 봤어. 아, 근데 되게 집중은 되네요 정말. 아, 진짜 집중된다니까? 와. 어, 뭐에 집중을 하셨어요? 두 분은 뭐에 집중을 하셨을까? 아니 정지영 씨 좀 말라서 나온 것 같네요. 되게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이게 어. 원래는요 정말 그 1인 스터디 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네. 뭐 독서실 개념이었어요. 근데 엄마들이 뭐 좀 이제 극성 엄마들이 있잖아요. 네. CCTV도 달고 바깥에 심지어 잠물쇠까지 채워가지고 아 진짜? 이게 굳이 아니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조금 저거를 안에 넣어놓으면 집안의 사람들은 거실에서 TV 보고 떠들고 아니, 이런 게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무슨 사도세자도 아니고 디지 형식의 그 안에다가 아니, 저는 제가 이거 신문기사를 봤어요. 그래갖고 저도 야 뭐 이딴 것까지 나와 이랬는데 그러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게 지금 현